잠깐 유머 한 토막 하면서 분위기를 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고등학교에 선생님이 그 학생들한테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질문을 했어요. 자, 쌍용아, 너는 꿈이 뭐니? 그랬더니, 네, 저는 우주 과학자가 돼서 큰 저기, 우주선을 만들고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옆에 앉은 영숙이한테, 영숙아, 너는 그럼 꿈이 뭐니? 물으니까, 네, 저는요, 그렇게 특별하게 큰 꿈은 없고요. 그냥 평범하게, 결혼해서 애기 낳고 살림하면서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럼 그 옆에 있는 그, 철수야, 너는 그럼 꿈이 뭐니? 그러니까 철수가, 네, 저도 큰 꿈은 없습니다. 저도 큰 꿈은 없고요. 그냥 영숙이가 애 낳는데 협조를 잘하고 싶습니다. 그랬다가 진짜 영숙이 애 낳는데 협조를 잘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에이, 아주 그 커다란 그게 근데 커다란 꿈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지금은 인구가 몇 퍼센트래요? 전에보다 또 줄어가지고 저는 0.8%? 저긴가요? 0.8명이라고 하나요? 그죠? 예, 네, 점점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칭철수가 얼마나 훌륭한 꿈을 갖고 있는지. 그죠? 그랬더니 또한, 그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예, 네, 바빠가지고, 일하느라 바쁘니까 속옷 가게 갈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저는 남편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기야, 내일 저녁에 올 때 미안하지만 내 브래지어 좀 하나 사다줄래?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글쎄 내가 거기를 가서 사올 수 있을까? 부탁해 내가 바빠가지고 못 가겠어. 그랬더니요. 그래 알았어. 아직 신혼이니까 됐지만 그래도 이제는 젊으니까 또 이제는 어떻게든지 속옷 가게 가서 부인 거를 사다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는 다음날 퇴근하면서 이렇게 속옷 가게 들렸어요. 그래서 속옷 가게 이제 쭈뼛쭈뼛 들려가지고 저희 아내 속옷을 사려고 하는데 브래지어를 사려고 하는데 사이즈를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여자 주인이 조금 이제 나이가 들었나요? 경륜이 있나? 많이 팔아봤나? 그래요? 사이즈를 잘 모르세요? 그러면은 제 가슴을 만져보세요. 제 가슴을 만져보면 사이즈 제가 알아서 찾아드릴게요. 그래도 될까요? 네, 그래서 하나 사면서 그 가슴을 이렇게 해봤더니 이거는 사이즈가 나왔어요 하고 딱 골라줬어요. 그래요? 근데 하나 더 사야 될 것 같아요. 또 한번 딱 해가지고서는 또 샀어요. 그래서 아니야. 여자들은 그래도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갈아입으시죠? 저는 매일매일은 안 입지만 빨간 옷초 파남보 7가지를 사야 되겠다. 7가지 색을 사야 되겠다 해서 그 주인 가슴, 주인 아줌마 가슴을 이렇게 7번을 만져보면서 브래지를 착 사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부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나 이게 웬 횡재야 브래지 하나만 사다 달라고 했더니 7개씩이나 사가지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저기 혹시 팬티는 필요 없어? 어머 팬티까지? 아유 좋지 그러면 내일은 팬티 좀 부탁할게. 그래서 그 남편이 그냥 팬티를 사줄 생각에 밤잠을 못 자고 그냥 다음날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그냥 뜬눈을 새웠다고 하더니 아주 즐거운 이야기가 여기저기 교장 선생님은 부인 속옷 좀 사다 줘보셨나요? 사다 주셨죠? 젊었을 때. 죽겠나요? 사다. 왜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다못해, 그쵸? 여자 필수품까지 이렇게 사다 달라고. 우리 딸내미도, 오빠들한테 시켜요. 오빠들, 나 지금 옷 다 벗고 있어가지고 가기 귀찮고 앞에 아프니까 오빠 이것 좀 사다줘 그래요. 땡땡땡 좀 사다줘 그래요. 야 뭐 저거 그러면 제가 사가들 내가 사가줄게. 그런 걸 오빠한테 시키니? 근데 여자들이 생각보다
그렇죠. 깔끔하지가 않아.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들이 이제는 기숙사, 저기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정말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깨끗하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우리 딸내미 자취하는 방에 가보면 오, 막 난전이에요. 오, 속은 여기 저기 뭐 집에서 나게 하긴 목욕탕에 가기 전에 목욕탕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서 다 벗어나요. 그러면은 그러고 그냥 자기 방으로 가. 그거 냅둬요. 성격도 있겠지만, 그렇죠? 근데 오빠들이 아, 유나야 이게 뭐냐? 신명 나네. 정말 여자들이 좀 깔끔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네. 자, 아, 요거 보세요. 이거 영화로 읽어보세요. 다 같이. 오, 최고네. Impossible. 뭐예요 뜻이? 불가능. 오, 여기 수준이 높구나. 불가능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I자 여기에다 따옴표를 하나 찍었더니 철자는 똑같은데 뭐예요? I impossible. 네, 가능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 하나 찍었던 의미가 완전히 종이 한 장 앞뒤처럼 막 바뀌었대요. 이것도 빛. 여기에 또 점 하나 찍었더니 빛. 네, 사람들이 진짜 빛 찍고 산다. 그 빛이었는데 그게 점 하나를 찍었더니 세상을 밝혀주는 빛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살아보면은 살다 보면은 그렇죠. 행복과 불행이 같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은 또 이렇게 바로 뒤따라서 나쁜 일이 생기고 또 나쁜 일이 생기면 바로 좋은 일이 생기고 제가 며칠 전에 아, 목욕탕에서 앉았다 일어나고 삐끗, 허리를 삐끗했어요. 진짜 심하게. 제가 한, 여기가 세 번째 그랬는데, 한번 삐끗하면은 계속 그렇게 조금만 부지야만, 그쵸. 반복적으로 그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자꾸 다치더라고요. 그래서, 한 밤 10시쯤에 그랬는데, 누워가지고 좀 한 몇 시간 그래도 쉬었다가 일어나려니까 발을 디디는데 막, 신경을 눌렀나 봐요. 너무 아파가지고, 안 되겠다. 응급실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아들한테 엎혀가지고 가가지고 갔더니 코로나 검사도 하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처음 코로나 검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진통제 맞고 계속 아침에 저녁에 두 번씩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는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가지고 아우 왜 나한테 이렇게 아프,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저기 고민하고 좀 저기 속상했는데 이 허리 아픈 것 때문에 또 좋은 일도 생기더라고요.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 못 드리지만 또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불행이 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그쵸 슬퍼하거나 이렇게 좋게 우울해하지 말고 바로 이런 일이 있으면 또 바로 좋은 일이 바로 뒤따라 올 거야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즐겁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손님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치고 손가락 치고 이거 힘을 내자라는 손님이에요. 그 지난 시간에 아버님 어머님한테 그렇죠? 연세 드신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힘을 내자라는 손예일을 했습니다. 용기도 내고 힘을 내고 도전하는 손예일을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네. 네. 이번에 이제 힘을 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무릎 치고 손가락 치고 단순하게 그냥 힘을 내세요. 힘을 내는데 응원, 응원의 소리. 뭐를 할까요? 화이팅! 자, 손을 쫙 펴서 화이팅!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릎 치고, 손 펴 치고. 용기를 내주세요. 용기를 내주세요. 아자! 하는데, 요번에 하늘에서, 그죠? 하늘에서 끌어잡아 당기세요. 아자! 자,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당신이 하면 잘 돼요. 당신이 하면 멋져요. 우리 모두 해보자. 네. 그 다음에 예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손예일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수업을 할 때, 그죠? 본 프로그램 할 때 그 앞에 스파드로 활용하기 좋다고 생각하는 손예일입니다. 무릎 치고 손뼉 치고. 힘을 내세요. 다 같이 화이팅! 무릎 치고 손뼉 치고 용기를 내세요. 잡아당기면서 아자! 네, 당신이 하면 잘 돼요. 당신
가서 수업을 하는데 아버님 어머님 그거를 했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힘을 내세요 하는데 오 저기요 한 톤 다운이 돼가지고 진짜 힘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버님 어머님 힘을 내세요 이렇게 그쵸 목소리를 높여줘야 돼요. 아버님 어머님 힘을 내세요 하는 거다. 아버님 어머님 힘을 내세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든다는 거 목소리도 나이가 든다는 거 어떻다고요? 높은 음이 안 나오면 안 되죠. 높은 음이 안 나오면은 목소리도 점점 늙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목소리 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치고 성격치 킬까요? 부르치고 성격치 킬까요?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시작! 부르치고 성격치 킬까요? 부르치고 성격치 킬까요? 예를 같이 했는데 예, 같이 해보면 좋은데 그죠? 앞에 나와서 해보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